오늘은 양고기. 양고기를 굽고 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호! 지금 난리 났습니다. 드론으로 선라이즈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 착륙되면서 드론이 바다에 빠져버렸어. 와 어이가 없네. 매빅 미니 그 온라인 상담에 채팅을 남겼는데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일단 뭐 그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? 첫 번째 비행에는 그냥 날랐어요. 날라서 한참 배터리 다 쓸 때까지 있고 다시 돌아와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시 날렸는데 쭉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 비행 허가 지역이라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강제 착륙을 시작하네.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X를 막 눌렀어요. 안 돼! 내 드론! 막 이러면서 막 눌렀는데 무시하고 그냥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어요. 아 지금부터 프리다이빙을 해서 드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수심이 한 15m, 20m 정도 되려나요? 일단은 GPS상으로는 위치가 찍혀 있으니까 그 근처를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 황당해 죽겠네. 일단 찾으러 가겠습니다. 드론을 빠뜨린 곳으로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프리다이빙 장비를 끌고 왔어요. 근처인데 계속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그 내 드론 찾기 세팅해 보면 거의 오차가 한 1m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우주에 뭐 떠내려가는 거 계산하면 반경 한 10m 내외에 있지 않을까 보고. 다이빙을 했는데 조류 때문에 떠내려갔는지 바람도 심하고 해서 결국 못 찾았습니다. 나중에 DJI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그냥 이 잘못이다. 새 제품을 사라. 그러면 10% 할인을 해주겠다. 라는 답만 하더라고요. 아, 여러분 강제 착륙되는 곳에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날리지 마십시오.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냥 바다든 어디든 그 자리에 그대로 강제 착륙을 시켜버립니다. 물론 제가 잘못입니다. 날린 거는. 조개를 빼고 조개 껍질을 빼고 파스타 면을 이제 넣었습니다. 맛있겠죠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이거 영상이니까 너가 캡처해서 사진 쓸 수 있는 거야? 야, 이 진짜 너무 예쁜데 내가 앞으로 좀 가줄게. 아, 내가 글로 가서 왜 안 나오지? 왜 안 보이지?
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는 장면은 없습니다. 양고기. 자, 양고기입니다. 오늘도 양고기. 양고기. 여기에 냉면 육수를 부어줍니다.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냉면에 양고기를 넣어주죠. 잘 먹겠습니다. 예, 양고기에 토마토 소스를 잘 먹겠습니다. 양이 엄청 많네요.